대형 산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합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13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산불 초기 대응부터 수습 복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훈련했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헬기까지 동원돼 실제 상황에 버금가는 진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임무를 숙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범국가적인 훈련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